nothing like the regulars. Nadian and blue blood runs. I'm a baddie, but the baddie baddie pretty little risky baddie. 뭐든 될 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네, 시작해볼게요. 제가 가발을 썼는데 앞머리가 너무 떡져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어꾸루 바르라꾸 팔레트를 써줄 건데 여기서 시나몬 스파클 컬러랑 카라멜 드리즐 컬러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이 팔레트 컬러감이 되게 뉴트럴한 느낌이라서 약간 뮤트이신 분들에게 찰떡일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눈이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는 음영을 만들어주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참고한 메이크업은 요날 무대 메이크업인데 너무 예뻐서 색감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서 구매한지 기억이 안 나지만 단면 쌍꺼풀 테이프거든요. 아마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붙여주면은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쌍꺼풀 라인을 완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 슉 올라간 것 같은 고양이 눈매를 만들어준답니다. 제일 어두운 음영감을 줄 건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눈이 절대 답답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끝이랑 정말 음영이 딱 필요한 부분만 칠해줄 거예요. 원영님의 메이크업을 보면은 시원시원한 쌍꺼풀 라인이 가려지지 않는 섀도우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또렷하게 음영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요거는 쿠팡에서 구매한 미니 뷰러인데 이게 정말 잘 찍혀요. 저는 속눈썹이 좀 처져있는 편이라서 마스카라도 자주 포기하는 편인데 요거는 이렇게 찝으면은 바로 바짝 올라가가지고 나는 뭘 해도 바짝 올라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 뷰러 한번 써보세요. 속눈썹을 아주 그냥 바짝 올려줍니다. 웨이크메이크 철벽 펜 아이라이너 3호 다크브라운. 제가 이 다크브라운 컬러를 진짜 좋아해요. 너무 블랙처럼 너무 어둡진 않으면서도 브라운처럼 너무 또 은은하지는 않은 딱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진한 브라운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막 채울 때도 좋고 아이라인 그릴 때도 딱 좋은 컬러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최대한 눈을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아이라인을 길게 빼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붓펜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고 클리오 립펜슬 4호로 이렇게 풀어주면 엄청 잘 풀리는 거 아세요? 저 해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섀도우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뽀송해가지고 음영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저 이 방법으로 쓰면 너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마스카라를 까먹고 안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반투명한 재질의 블랙 속눈썹 영양제를 마스카라 대신 써줬는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컬링 효과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만 색상 덕분인지 좀 또렷한 속눈썹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클리오 립펜슬 4호 템브라운 여러분 애교살로도 꼭 써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이라인을 뺀 만큼 엄청 길게 애교살도 그려줄 거예요. 펜슬로 그려주고 브러쉬로 풀어주면은 정말 애교살 잘 그려진답니다. 아이돌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인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엘스몰의 럭키래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는 9mm, 10mm 위주로 붙여줬는데 속눈썹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는 거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냥 이 가닥 속눈썹으로 이렇게 연출을 그냥 빡 해줄게요. 그 다음에 휘의 듀얼 애교살 풀필러 1호 위시어스타 컬러를 발라줄 건데 뒤에 컨실러로 한번 밝혀주고 그 위에다가 펄 라이너를 쫙 해주는 듀얼 타입인데 요게 컨실러는 그냥 그렇다 쳐도 뒤에 있는 요 펄이 진짜 예뻐요. 이제 애교살을 정말 폭발하게 만들어주는 템이랄까? 제가 정말 잘 쓰는 베네피트 아이브로우는 발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삼각존 채우는 용도로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또 섀도우로 음영을 주는 거랑은 또 다르게 또 엄청 또렷한 눈 모양을 잡기 좋아요.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웜 쉐딩으로 제 원영님의 이목구비를 좀 또렷하게 잡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저는 쉐딩 스틱이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콧대가 좀 넓고 그런 편이어가지고
뭔가 확실한 음영이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라떼에 이런 스틱 쉐딩이 정말 유행했었는데 다시 유행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스틱 타입으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쓰는 쉐딩 컬러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주면은 이목구비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10호 뮤티드 너치. 뮤트 분들을 위한 컬렉션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컬러가 정말 다 뮤트 뮤트 뉴트럴 하거든요. 근데 발라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 혹시 가을 뮤트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좁은 브러쉬로 이제 좀 부분 진하게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남은 양으로 입술 주변을 한번 쓱쓱 쓸어주면은 입술 주변이 되게 블러링해 보이면서 오버립 기초 다지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사랑 클리오 립펜슬 템 브라운으로 입술의 모양 자체를 그냥 바꿔줄게요. 원영님은 입술이 되게 윗입술까지 도톰하신 편이어가지고 그려주고 에뛰드 진저 슈가 멜팅밤 피그 베이지 컬러예요. 이름이 피그 베이지처럼 정말 예쁜 핑크 베이지 컬러? 약간 누디한 컬러라서 촉촉립 베이스로 바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우 틴트 쿨당 대란. 이번에 약과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페리페라 립에 뒤늦게 좀 빠졌어요. 이렇게 바를 때는 광택이 그냥 그래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광이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진짜 광이 정말 예뻐요. 데이지크 프루티 립잼 13 크랜베리잼. 컬러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와봤는데 듬뿍 올리면 진하고 연하게 펴바르면 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듬뿍 약간 입술 중앙 부분에 발라주었습니다. 진짜 입술만큼은 나도 병원형 될수 있다 정도의 립 조합인 것 같아요. 구매 출처를 알수 없는 모자를 일단 쓰고 이거는 제가 원영님의 커버 메이크업에 이목구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 혼자 생쇼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볼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볼살을 채워넣고 있어요. 어떡해요? 아이돌 메이크업이니까 좀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줘봤는데 애교살 중앙에 한번 콕 찍어 발라보세요. 화려한 파티 메이크업에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제 이목구비를 정리를 해주면은 요즘 베리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원영님의 무대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이렇게 오늘 좀 구하기 쉽고 접하기 쉬운 저렴이 제품들, 로드샵 제품들로 많이 해봤는데 좀 따라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쵸? 오늘도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해주시고 댓글 많이 써주세요. 안녕!